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이 회에서 한 젊은 청년이 맨날 이정광이 나이트에 와서 술을 마셨다 했죠. 네, 이 청년은 바로 정샹허였습니다. 이 정샹허도 조선족인데 북경 흑사회 바닥에서 놀고 싶어 그냥 안달이 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조선족인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없었고 같은 조선족이 이정광 이름은 그냥 귀에 갈토록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흑사회가 많이 사라졌으니 이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 사람들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냥 같이 술 마시면 흑사회 형님들 영웅에게는 좋은 술안주였었죠. 정샹허는 여기서 전설의 이정광 형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없이 부풀어 했었죠. 종업원들한테 겨우 부탁을 하여 이정광과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대요. 형님, 지는요 형님이 그 한족놈들 깨부수고 흥룡강이란 그 큰 땅덩어리에서 제일 폭군이라는 명성을 그냥 지리게 들으며 커왔습니다. 저한테도 따르는 형제들이 15명 있습니다.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같은 조선족이란 소리를 들은 이정광은 흔쾌히 정샹허 일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이땅나 나이트를 맡깁니다. 한번 제대로 운영해봐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오른팔인 군사 정홍광한테는 북경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맡기고 자신은 흥룡강으로 갑니다. 흥룡강으로 돌아가서 그쪽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6년이 됩니다.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이정광이 행동대장이었던 진화가 죽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 주칭화와 함께 순수리 나이트를 쳐들어갔던 그 남자. 하지만 그 죽은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원래 흑사회의 내부 갈등 지역 싸움이었기에 경찰에서도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이정광이 다른 한 게 행동대장이었던 최이스더는 이정광한테 진화의 죽음은 전쇄소의 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쇄소라는 자도 전에는 이정광이 부하였는데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치며 진화까지 살인했다는 거죠. 이어 열받은 이정광은 주칭화한테 연락합니다. 전쇄소가 진화를 죽인 건데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요. 전에 순수리 나이트에 쳐들어갔을 때 진화한테 빚진 거 있었던 그는 흔쾌히 자기가 전쇄소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칭화는 수소문 끝에 전쇄소가 할빈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1997년 1월 7일 주칭화는 권총 한 자루를 얻고 또 아마 제대로 발포되는가 확인했겠죠. 순수린 때처럼 발포 안되면 이번엔 진화도 없고 진짜 X 될 테니까요. 전쇄소의 집 부근에 숨어있습니다. 때는 제일 추운 1월이잖아요. 아마 황해에 나오는 그 하정우처럼 겁나게 추워갖고 개고생했을 테죠. 그 추운 엄동설 안에서 두 날을 꼬박 기다린 그는 끝내 전쇄소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전쇄소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갑니다. 이어 바짝 따라잡고 어이 당당 두 다리에 총을 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배신자야, 하필이면 진화를 죽이냐? 머리통에다 세 발을 쏴서 죽였답니다. 그때 자신을 구해준 진화를 떠올리며 그랬던 건 아닐까요? 주칭화의 보고를 들은 이정광은 그한테 10만 위엔이 상금을 내렸다네요. 한화로 약 2천만 좌우였는데 9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흥룡강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정광은 북경으로 돌아옵니다. 북경에 돌아와 자신이 그 비즈니스를 확인한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면 군사인 그 정홍광이 그를 대신해 각약각색이 돈을 빨아내는 빨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북경에서 술집이 제일 많은 곳에 술을 도매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주위 모든 술집과 레스토랑 등등을 보고 우리 개업식을 하는데 와서 술 한잔 해. 만약 안 오면 우리 형님 체면을 안 봐주는 걸로 할 테니 다들 알아서 해. 그 뜻인즉 참석 안 하면 그쪽에서 장사 못 한다는 거죠. 다들 그럼 개업식에 참석하는데 술자리에서 정홍광은 이랬답니다. 어이, 우리 큰형님 이제 사업가시니까 너희들한테 보비 같은 거 이제 안 받는다.
근데 그럼 우리 형님이 양주 회사를 차렸으면 너희 양주는 우린 데서 들여와야 하지 않겠니?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할까? 걱정 말라. 너무 많이 알 받는다. 뜻인즉 다른 데보다 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주 판매는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를 진짜들 중에 넣어서 팔면 그만한 폭리가 또 없었죠. 그 뒤에 리정광은 북경이 그 초양취 양주 판매를 독점하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물론 그 오픈식 축의금으로만 몇십만 원을 챙긴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 모든 게 정훈광이 머리에서 나온 거랍니다. 이렇게 한창 신나게 돈을 퍼담고 있는데 그들 앞에도 경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찐중더라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심양에서 목재 장사를 크게 했다네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네요. 후에 그냥 무작정 북경으로 오게 되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었던 그는 두 주먹으로 맨날 싸워 이겨서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만한 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한 개의 산에 두 호랑이가 공존 못하듯이 그들 사이에도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